0316씨, 유승용의 13대 선으로 이제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도련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련님 나와주셨네요. 예. 예. 유승용 할아버님의 13대. 네, 저희 이제 집안에서는 유승용 대감이라고 하는데. 예. 유성룡 대감님을 아십니까? 아이 참. 두 분은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아이 그 저 드라마에도 나왔잖아요. 불멸의 이순신. 아 이순신 씨. 아 이순신 장군님 절친. 이순신 씨. 아 정말. 아, 야, 아, 이순신 장군님 절친. 다음은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아니 그 어떻게 됩니까? 뭐야? 지조. 어디 유시세요? 저 기계 유시인데요. 기계 유시? 예, 예. 아. 몇 대 선이세요? 저 9절만. 너무하네. 아니 이사도 있는데 네. 공부하셔야 이제. 그러니까. 유영호 선생님 아세요? 유영호 선생님? 예? 유영호 선생님. 저희 아버지신데. 세영상사 대표님이신데. 예. 아니 그 근데 그 명문가의 자손이다. 언론에도 많이 노출이 됐고요. 얼마나 유명한 집안이면은 네. 안동하의 마을에서 그 엘리자베스 여왕 73번째 생일상을 아버님께서 직접 이렇게 주최해가지고 이야. 초대해서 이렇게 와 대단하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엘리자베스 여왕께서 예. 한국을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쵸. 각 나라를 이렇게 방문을 할 때 가장 전통적인 곳 이런 곳들을 꼭 방문을 하신대요. 근데 그게 마침 저희 이제 아버님 고향이고 제 고향이기도 한 안동 하회 마을을 방문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아니죠. 그 생일상을 차려주고 이제 같이 서서 사진만 찍었죠. 잠깐 방문하시고 그냥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까? 아 그냥 단체 사진 한 장 찍고 남은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 개인적으로 한 장만 찍어달라고 부탁해보죠. 아 그 개인적인 게 절대 안 된다고요. 방문하시는 날 전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밤에 이제 일 다 끝나고 오 집에 도착했는데 이게 집에 대문 앞에 뭐 양복 입고 딱 뭐 이거 경호하는 사람들이 쫙 저 집 전체를 둘러 딱 서 있는데 그 경호하시는 분 분명히 저 알거든요 유시원인 거. 예예. 예. 네. 아, 안녕하세요 하고 딱 들어가는데 저기 신분증 좀 주시오. 어, 거기서 내가 누구야? 내가 유시원인데. 우리 집인데. 아 여기 저희 집인데요. 그러니까 신분증 보여달라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또 자신이 가면 유시원 남잔데, 야! 유시원이라고 얘기 안 했을 것 같은데요? 했어요. 아, 유시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런데 언론들도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사전에 오케이 된 사람들만 찍을 수 있어요. 예, 예. 한 연예 프로가 예. 미리 못한 거예요, 프레스를. 우리나라 스타일 약간 그냥 부대부대 찍잖아요. 그때마다 10년 전이니까. 아, 그때는 10년 전이니까요. 그 언론이 유선 씨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도 또 그 경호 전체 최고 대통령 경호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프레스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찍지 마세요. 딱 이랬어요. 근데 알잖아요 또 이러고 안 찍는 척 하다가 그러고 찍는 거예요. 찍다가 유시원 씨 기분이 어떠세요? 막 이런 거예요. 이 경호 대장님이 열리신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카메라도 안 찍고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당신 죽고 싶어? 오. 아 예 죄송합니다. 생생히 들어서 와 무섭다. 그런데 그 카메라요. 결국 저 나무 꼭대기에서 찍었어. 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찍고 있었어. 최양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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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PD 정말 최고다. 다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누가 하나 찍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 거기 찍고 있는 거야. 야,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경호 대장님 이겼다. 아니, 근데 그 비공자 타입의 중산 류씨, 우리 류승용님의 그 13대. 네. 집안 분위기가 좀 일단 기본적으로 좀 다르니까 뭐 제사도 오래 지내고 뭐
아 무슨 그러니까 제가 뭐 예. 이렇게 뭐 13대 손이다 그러고 뭐 그때 말이죠. 재벌설도 있고 뭐 그런 뭐, 얘기 있잖아요. 아니 어저께 그래 제가 인터넷에 쳐봤거든. 류시온 치니까 연관 검색 제일 위에 재벌 떠 있더라고. 진짜로. 예. 아, 그런 얘기 있어요 사실은. 아 그런데 전혀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이 부족한 거 없이 어린 시절에 잘 해주시고 했지만 사실은 중간에 초등학교 때죠. 집이 부도가 나서 정말 그냥 밑에까지 간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이사를 간대요. 그래서 어린 마음 아 이사 간다니까 새 집으로 간다 이런 거 좋아했는데 외갓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파트였는데 그 한 다섯 평 정도 되는 그 방에 다섯 식구가 한 방에? 한 방에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랑 이렇게 다 같이 자는 게 너무 좋아요. 욕 깔고 다섯 시 누워서 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얼마나 철이 없었냐면 그다음 초등학교 끝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육개 이렇게 가다 보면 육개에서 병아리 팔잖아요. 네. 병아리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병아리를 샀네. 그걸 저는 거의 대다까지 키웠어요. 그 방에서. 보통은 죽어요. 원래 이게 보통은 죽어요. 그렇던데. 네. 그러니까 그 좁은 방에서 다섯 식구하고 당이랑 같이 잤나요? 처음에는 라면 박스에다가 네. 병아리 때 이렇게 키웠죠. 근데 중딱부터는 얘가 뭐 그냥 너무 쉽게 넘어 나오니까.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가족 회의에서 어떻게 저 닭을 여기서 계속 키우냐 주체를 못해가지고 그렇게 삼촌들이 얘를 노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제 초등학교에 사육장에 수현 씨한테 해서 기증했어요. 그런데 다 그 닭이 그 닭인데요 내 닭이 딱 보여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걸 뭐 사육장에 예. 딱 가면요 내 닭이 딱 보여요. 그럼 꼬꼬야 그럼 걔가 딱 와요.